아, 초대 손님 돈쌤 정현두 아, 경제학 1교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소장님이라고 여쭙겠습니다. 네, 네,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그 본인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돈쌤이라는 게 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뭐 금융상품도 유통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영업일선에서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 워낙에 정보에 대해서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통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랑 인연 되신 분들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의사소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방송이나 이제 또 책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경제학 1교시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1교시.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몇 가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여쭤보지요. 예. 이 상담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 개미들이랄까요? 네. 일반인들이 네, 일반 현재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든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까지 빠질 거냐라는 아하.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아하. 근데 그 질문이 거의 모든 질문을 대체했을 때 사실 거기가 이제 단기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뭐 지난달 말 정도가 됐던 아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증시가 좀 불안하고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대체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찾으셨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또 금이었다 보니까 연초 대비 뭐 30% 가까이 올랐던 네,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네. 금에 대한 뭐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네. 아, 일단 우리 증권 증시 네. 주식시장만 놓고 볼 때 내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올해보다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올해보다. 지금만 보더라도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시장을 끌어내린 데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다 반영이 끝나고 이제 지금 사실 2016년에 우리나라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조선업을 빼고 나면 돌아서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2017년 강세장을 즐기질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세계가 늘 싸우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엔 싸우다가 나중에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공조의 길을 찾았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또 가져갈 수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분위기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국채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이제 네. 벌써 많이 올랐죠? 좀 더 오를까요? 저도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고기 잡는 법을 여쭤봐야지 네, 네. 고기가 어딨냐고 뭐 여쭤보는 거는 사실 둘 다 고점은 조금 지난 모습이 있긴 하죠. 최근 아하.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그 한 언론을 장식했던 독일 국채 수익률도 그렇습니다. 그때가 0.7까지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빠르게 좀 돌아와서 0.4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있고 금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모든 걸 장식하면 이제 단기 고점이나 예, 예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일반 뉴스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사실 좀 이번 버스는 놓쳤구나라고 보시는 게 낫지 그냥 뒤늦게 뛰어드시는 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네.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는 이미 좀 끝물이라고 보고 조금 이제 다른 데로 돌려야 사실 뭐 버블이라고 하면 보통 뭐 미국 주식시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미국 국채에 오히려 버블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보면 금보다 더 많이 오른 게 국채입니다. 그런데 네. 일반인들한테는 금이 많이 알려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려면 버블이 낀 다음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채권 시장이 일단 조정을 좀 받아줘야 되고 그게 뭐 폭력적인 조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좀 옮겨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올해는 지금까지가 채권 주도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주식도 조금 생각해 볼 시기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금 투자와 함께 또 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거의 뭐 같이 볼 수 있는 겁니까? 좀 다른 사실 겁니까? 사실 금과 은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하. 일단은 금과 은을 놓고 보면 금이 은 대비 5년째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회귀를 할 때도 되긴 했어요. 이제 영원히 벌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러고 만약에 연준이나 중국이 경기 부양이 나서서 경기가 조금 이제 둔화를 조금 멈춘다든지 침체를 막는 것만 해도 은은 또 산업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평가됐던 은이 금에서 이제 부담을 느낀 자금이 은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아직 지금까지는 최근에는 은이 금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금이나 은 투자도 일종의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까? 선물을 통하면 가능은 안 돼요.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는 않고요. 아, 그거 좀 네. 위험하겠죠. 예. 금은 이제 KRX 금시장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이제 세금적인 면에서도 가장 좋을 것 같고, 근데 금은 일단은 단기 과열 국면이니까, 네. 이제 은을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은은 이제 그 정도까지 방법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은 ETF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뭐 일반인들이 선물하기 쉽지 않으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은은 약간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매력도는 은이 더 있지만, 이제 접근성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래서 아까 이제 금이나 또는 네. 채권이나 이런 쪽보다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리츠 쪽에는 좀 또 한번 눈을 돌려볼 만도 하다 이런 저도 얘기도 이제 최근에는 대체 투자처로 설명을 많이 드린 게 리츠입니다. 최근 그리고 11일 날에 정부가 좀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 리츠는 사실 그 매매 차익보다는 배당을 보고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배당은 당연히 세금이 있는 건데 15.4%의 배당 세금을 내년부터는 9.9%로 공모리츠에 한해서 줄여준다는 발표가 있었고 세부안은 내년 초에 발표되겠지만 지금 확정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네. 세금이 줄어든 것만 해도 그 지금 수익률이 2% 확보된 걸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은퇴할 때 그 오피스텔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그 월세를 가지고 노후자금 네. 하시겠다고 이렇게 많이들 수익형 부동산 이런 이름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오피스텔이라는 게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황금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이 잘 될 곳은 오피스텔이 정말 빨리 올라옵니다. 네, 아파트하고 좀 달라서 그리고 강남이나 서울은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도 수익률이 4% 넘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강남은 2%대도 많고요. 네. 그런데 리츠를 통하게 되면 세후만 하더라도 국내 리츠를 통해서라도 4% 정도의 배당 수익을 이제 세후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리츠는 안전합니까? 일단 리츠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예, 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그 임대료 받는 게 우리 꿈꾸는 이제 건물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워낙 비싸니까 쉽지가 않아서 뭐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산 다음에 임대료를 이제 나눠 가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펀드원 어떻게 들어갑니까? 펀드도 비슷합니다. 네, 부동산 펀드가 결국 리츠죠. 그러니까 리츠 회사가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형태가 있고 리츠 ETF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펀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아직 상장된 리츠는 6개 정도밖에 안 됐고 ETF도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고 초반에는 좀 시행착오도 많긴 있었지만 일단 리츠는 쉽게 생각하시면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할 일은 별로 없는 거죠. 정 안 되면 이거 팔면 되죠. 예, 쉽게 말해서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 아까 말씀 예를 들어주신 투자보다 오피스텔, 더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죠. 일단은 제가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공실나면은 이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면에 리츠는 좀 큰 물건을? 큰 물건을 해서 또 그 입지 좋은 곳에 들어가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이번에 정부 발표에서 뭐 복합 환승센터 이런 그 네, 역세권에다가 네. 건물을 지을 때 리츠한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까지 있었으니까 저기 투자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는 큰 건물에 네, 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리츠고 네, 네. 그게 물론 예금보다는 조금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그 우리가 테이킹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은행 이자의 두세 배를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리츠가 지금 앞으로 정부도 미는 거는 보면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시공사, 시행사 뭐 이렇게 나눠져서 독특하게 되는데 시행사가 잘못되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리츠로 하게 되면 위험률도 많이 낮추게 되니까 네. 서로 좋은 거죠. 부동산 펀드나 리츠의 경우 이제 국내 물건도 물건이지만 얼마 전부터 해외에 이제 그 리츠 물건에 대한 게 상품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산가들에게 많이 권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많죠. 비교적 뭐 재미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것도 또 좀 마음을 그냥 놓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뭐 좀 사고가 났어요. 네, 개별 사고가 하나씩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기 아닌 사기를 쳤다거나 네. 이런 것들 뉴스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리츠도 그런 걸 한 번씩 당한 케이스가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쪽에 리츠를 오래 해온 리츠 전문 기관에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뭐
뭐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외국 거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리얼리티 인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우리로 대형 쇼핑몰에서 이제 그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공실률이 4%를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한 4%에 가깝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해외라고 해서 세금을 더 내지도 않습니다. 세제 혜택은 못 받겠지만 15%의 배당 수익률은 똑같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해왔고 안정적으로 해온 레코드가 있는 리츠에 투자하는 해외 리츠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그 대체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츠와 관련된 투자 상담은 어디 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펀드를 취급하니까요. 부동산 펀드.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창구에서는 리츠라는 특수 상품에 대한 전문성 있는 상담을 하긴 조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가시면 리츠에 관련된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투자하려는 리츠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이 리츠가 어느 고속도로, 뭐 어느 쇼핑몰, 어느 타워에 하고 있는지를 일단 보고 부동산 하시듯이 가서 한번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 하는 게 훨씬 나으실 거고 해외 같은 경우도 뭐 물론 가시기가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 최근까지 공실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래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생결합상품 DLS. 아 DLS요. 그것도 이제 뭐 독일 국채와 결부돼서 아까 이제 금리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예상했던 경로와 다르게 이제 금리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뜻밖의 손실이 나고 그랬는데 DLS 같은 경우는 저희는 크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DLS는 잘 되면 뭐 수익률이 4~5%인데 뭐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뭐 잘못되면 원금 손실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리스크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인컴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건 약간 불리한 계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물론 독일이라는 경제 강국의 국제 금리가 0.7%까지 그렇게까지 빠지라고 뭐가 예상했었을까요? 사실 뭐 그때 ECB에서 다 금리 올린다고 얘기할 때 돈 쌤께서는 혹시 추천하신 적 없으십니까? 네, 저는 뭐 DLS는 구조상 불리한 게임입니다. 아, 구조상 그래서 저도 그때 ECB에서 뭐 금리 올린다고 해서 금리 못 올릴 거다까지는 판단을 했었는데 0.7까지 갈 거라고는 서도 사실은 예상은 못했죠. 근데 지금 그 이후로 많이 돌아와서 최악의 국면을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시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모두의 말씀드린 그 화두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뉴노멀 시대. 뉴노멀 시대라는 거는 아주 성장률이 낮아졌고 금리도 아주 낮고 그렇죠. 여러 가지 수익률도 낮아졌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쭉 지속되는 그런 그렇죠. 하루 이틀 이어질 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정보가 너무 혼란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죠. 더더욱 진짜 정보를 찾아내야 된다. 그렇죠. 가짜 정보도 많다 이러시겠죠. 노이즈가 많이 노이즈가 많다 이거 그렇죠. 예. 거기에는 주로 이런 시기에는 공포 노이즈가 사실은 많죠. 이제는 뭐 세계 경제가 다 침체로 망할 것이다. 다 디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물론 경기는 뭐 오르락내리락이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뉴노멀이라고 하면 저금리 저성장이 기본 베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가장 귀한 게 뭐겠냐. 성장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평소보다 많은 프리미엄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성장이 귀하니까요. 그렇겠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노력이 꼭 필요하겠다. 아하.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주들도 사실 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실력과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지금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대형주들의 관심도 놓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소형주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5G 관련주 같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를 찾아보시고 대형주는 이제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장기 투자는 이제 해외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 경제는 워낙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인덱스의 장기 투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는 인덱스는 미국 거를 얘기한다고. 그렇군요. 뭔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투자 환경, 규제 뭐 이거 관련해서는 좀 많이 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이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역으로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비스의 꽃이 어떻게 보면 금융인데요. 저는 한국의 미래가 그 컨텐츠와 금융에 있다고 보는데 컨텐츠는 이제 우리가 환율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금융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못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약간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우리는 경제학과, 경영학과는 있는데 주식학과나 뭐 이렇게 투자에 관련된 제대로 된 제도권 교육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넓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을 통해서 뭔가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 쌤은 우리 그 고전적인 화두 금융의 삼성전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사실 뭐 우리는 꿈을 꾸지 말자가 맞습니까? 근데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가야 된다. 우리는 한국은 이제는 이제 무형의 가치에 투자할 시기다.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잘하고 있지만, 근데 더 이상 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보면 한국 채권 시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국에 대한 안정성은 의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식은 또 지지부진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지만 성장할 게 없다고 판단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던 거는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에너지로 이제 못 하고 있었던 무형에 대한 투자를 좀 넓혀가야 되는데 그게 컨텐츠하고 금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뛰어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본인의 역할을 또 나름 찾고 계시는 거군요. 뭐, 대의적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는 뭐 물론 시작은 생계로 시작을 했지만 막상 현장에 있다 보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어렵게 버신 돈을 금융에서 너무 쉽게 잃으시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걸 떠나서 손해 볼 짓만 안 해도 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돈쌤 이 이름 누가 지은 겁니까? 아 사실 그 작가님이 지어놓고 저를 보고 지은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뭐 경제 전문가 경제학 박사니까 너무 진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꺼려하기 때문에 좀 쉽게 가자라고 해서 돈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돈쌤 이렇게 해서 저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뭐 상표 등록이 돼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사회 돈쌤이 나름 성공하는 돈쌤이 여러분 나오시길 바라겠는데 오늘 말씀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